네, 객장 여자입니다. 지난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급냉하나 싶었던 코스닥 시장, 기관 투자자들, 특히나 투신과 연기금권에서 매수로에 다시 또 가담을 하면서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뭐새 정부의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서 코스닥에 더욱더 기관들이 많이 또 몰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에 몰리고 있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저희가 각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모아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우선은 4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자료들입니다. 투신에서는 파라다이스와 시젠 오스템 임플란트를 200억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SM은 200억에 가까운 199억 원 이상을 사들였네요. 연기금도 SM을 100억 넘게 매수했습니다. CTC 바이오와 CJ E&M, 다음 역시도 거의 80억 이상 사들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신에서는 KG 이니시스를 100억 넘게 사들였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투신과 연기금에서 각각 86억 원과 77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메일유업과 젠백스는 투신권에서 70억 이상을 매수했고요. 연기금은 위메이드와 게임빌 컴투스 등 게임 종목을 또 60억 이상 사들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최근 코스닥 시장의 반등의 1등 주역이죠. 투신권과 연기금. 이들이 사들인 종목까지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에 접근하면 좋을지도 궁금하시죠? 저희가 미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김소원 대리에게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가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진일 차장 의견입니다. SBS 콘텐츠허브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수급도 양호한 편입니다. 게다가 모바일 기기 확산에 따른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서초 지점의 송은혜 대리는 디지털 옵틱을 꼽고 있습니다. 고화수와 슬림 렌즈 매출이 확대되면서 또한 태블릿 PC가 채용 시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TB 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의 김윤진 과장입니다. 역시나 이라이콤 선정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LCD 확대 전략과 중국에서 매출 상승 추세인 점이 굉장한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애플에서 보급형 스마트폰을 출시하면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객장 네 곳의 미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분의 의견 좀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동대문 지점의 신보람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종목 선정이 어렵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코스닥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습니다. 뭐, 투신권과 연기금이 큰 폭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 좀 관심 가져볼까요? 네, 오늘 중소형주 중에서는 무림 PMP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데요. 일단 내수 판매 가격 인상이라든지 고마진 내수 비중 확대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계속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좋게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4분기 파업에 따른 판매 부진이 잠깐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1분기에 좀 전부 만회를 할것 같고요. 올해 정상적인 생산이라든지 재고 감소를 통해서 전년 대비해서 5만 통 가량 추가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림 PMP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도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했던 것 같습니다. 무림 PMP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셨고요. 지난주 주간 공략주였죠. 코나 아이였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장중 최고가가 24,650원까지 오르면서 5% 이상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또 주목해봐야 될 점이 이것은 지난주까지의 수익률이고 오늘장을 살펴보자면 7% 이상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매매 전략을 다시 세워봐야 될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전 고점을 좀 뚫고 있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조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스마트 카드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부분도 올해 좀 크게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호재로 인해서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오히려 대안적인 투자 수단으로서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주간만의 수익률을 계산해서 한 5%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장까지를 계산해 보자면 뭐 12%는 무난하게 훌쩍 뛰어넘은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 좀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시장이 지금 플러스로 전환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LG유 플러스입니다. 다소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인데, 일단 1분기 실적들을 보면요. 이동전화라든지 LTE, IPTV, 초고속 인터넷 같은 이제 모든 사업 부문에서 순증 목표치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좀 더 세세하게 보면 순증, 이동전화 부문에서 순증이 한 20만 명 정도, LTE 가입자 순증이 82만 명, 뭐 이렇게 되면서 시장 순증을 대부분 사실 독식했다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금년에 1분기에 이동통신 영업 정지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유선 상품 판매에 좀 집중을 했던 게 이 부분 유선 부문의 성장이 좀 두드러지는 결과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2012년에는 이 부분을 예상을 했던지 유통망을 좀 정비를 했는데 그 효과가 또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4월에는 가입자 순증 추세가 또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좀 완화가 되면서 해지율이 1%대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참고로 1분기에 해지율을 보면 2.6%대였습니다. 큰 폭으로 해지율이 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새로운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가 얼마 전 출시가 됐는데 사실 음성통화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이런 추세를 고려했을 때 크게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트렌드 자체가 보조금 중심에서 요금이나 이런 서비스 차별화로 경쟁 환경이 좀 전환이 되면서 해지율이나 마케팅 비용이 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8,000원 선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유 플러스를 오늘 주간 공략주로 들고 나오셨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19일이면 또 갤럭시 S4도 예약 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더 크게 좀 상승하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객장 여전인 하나투자증권 동대문 지점의 신보람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